동탄이 신도시의 새로운 중심을 누리는 동탄역 시티라이프.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일명 광비콤으로 불리는 이곳에 찾아온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84C-1타입의 유니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C-1타입은 총 19C를 분양하고요. 가족 생활 중심인 거실을 강화한 타입입니다. 거실 폭을 늘려서 확장한 거실을 강조한 3베이 구조이고요. 방 2개, 욕실 2개, 그리고 맞통풍 구조의 주방과 거실, 그리고 체계적인 수납 특화가 적용된 팬트리와 드레스룸으로 구성됩니다. 네, 또한 한 자녀 가정이나 성인 자녀의 개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 공간을 넓게 확보한 게 이 특징이라고 해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족을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공간, 현관입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는 슈 드레서를 주목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최초로 적용되는 슈 드레서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 등산화를 비롯해서 구두나 또 골프화, 운동화, 각종 부츠, 샌들 등의 냄새를 잡아주는 게 슈 드레서죠. 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신발이 소모품이 아니라 애장품으로 좀 애지중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슈 드레서에 보관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탈취 효과에 건조 기능까지 있으니까 신발장 주변에 꿉꿉함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또 현관 앞에는 또 중문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문은 지금 3문형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양문형과는 달리 끝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을 옮길 때도 불편함이 없겠죠. 네. 또 중문은 현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데다가 방음 효과와 에너지 절약도 기대할 수 있어서 인기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공용 욕실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욕실 1은 센스 있는 구성이 특징입니다. 일반 제품보다 고급스러운 도기와 이 수전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가족을 위해서 프리미엄급 도기나 수전을 원하는 분들은 이 고급 옵션을 유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과 욕조도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보시는 84C-1타입에는 샤워 파티션이 예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84A타입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죠. 84C-1의 샤워 파티션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실로 나가보실까요? 거실은 넓으면서도 높습니다. 84A타입의 경우 방이 3개지만 84C-1타입은 방을 2개로 뽑아서 그만큼 거실이 더 넓은데요. 거실 폭이 무려 5.67m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천장 높이를 보시면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의 높이가 2.3m에서 2.35m인데요.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의 거실 높이는 2.5m로 20cm가 더 높습니다. 또 우물 천정까지는 2.65m여서 탁 트인 개방감이 살아납니다. 네, 이 84A타입과 달리 방 하나를 줄이고 거실을 넓혀서 이 거실 강화 타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영화관처럼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홈 시어터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네, 좋은 생각인데요. 또 코로나 이후로 가정 헬스클럽이라고 해서 홈트가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홈트레이닝 기구를 들여놔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또 홈 오피스로 꾸며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실이 넓으니까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힐스테이트는 정말 어느 공간 하나 허투루 쓰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방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가보실까요? 네. 주방은 빌트인 가전으로 설계돼서 맞춤형으로 꾸며지는데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냉장고와 또 식기세척기, 모던한 디자인의 후드와 3구 인덕션, 그 아래 기능성 오븐과 이태리 세라믹 상판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주방에서 유상 옵션이 적용되는 건 벽체 타일과 싱크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한번 보고 나면은 야, 스테인리스 싱크볼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 독일산 싱크볼이네요. 네, 역시 아시는 분들은 또 금방 알아보시는데요. 이제 잔여방과 안방을 보실 차례입니다. 먼저 잔여방부터 살펴보시죠. 네, 대학생 나이에 자녀분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설계된 자녀방입니다. 이84-1 타입 자녀방은 붙박이장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설계 때부터 이렇게 자녀들의 개인 생활 환경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했다고 하니까요. 힐스테이트만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방은 어떨지 살펴보시죠. 네, 안방은 침실에다 욕실, 드레스룸, 그리고 테라스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방은 양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개방감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고층 건물에 공원을 내려다보면서 바깥 공기를 쐴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는 게참 신기하면서도 힐링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안쪽 부부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호텔식 건식 구조가 적용이 되고요. 유상 옵션으로 욕실형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호텔 분위기가 연출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맞은편을 보면요. 네, 여기는 드레스룸인데요. 굉장히 보시면 고급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수일 것 같은데요. 지금 유상 옵션으로 설치된 드레스룸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 와, 굉장히 매일매일 내 옷을 새로 구입해서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왜 라이프스타일 리더라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럼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